여덟 마리 중에 5등은 1001번이 되겠습니다. 지육 종량 622kg, 등심 크기 102, 등지방 11. 등지방 11 좋고 등심 크기 102 거시오 치고는 큰 편인데 지육 종량이 622kg 너무 크다 보니까 예, 등심 크기가 작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1투 플러스 B 등급 중에서도 예, 건네 지방도가 7번. 그러다 보니까 경매 가격은 17,732원, 한 마리 1,102만원 되겠습니다. 지육 종량이 크면 경매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데 600kg이 넘어가면은 같은 등급에서 2,000원 정도 안팎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8마리 중에 3등은 1,002번이 되겠습니다. 지육 종량 530kg, 등심 크기 120 좋고요. 등지방 12 좋고요. 그런데 이 지육은 건염 결함 판정이 나왔습니다. 건염 결함 판정 경우에 심할 경우에는 3,000원, 또 보통 2,000원, 약할 경우에 한 1,000원 정도 통상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건염 결함 판정이 아니었다면 이 지육은 2만 2,3천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8마리 중에 8등 최하위는 1,003번이 되겠습니다. 지육 종량 471kg, 등심 크기 88 매우 적고요. 등지방 20mm 예, 좀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1 플러스 C 건네지방도 6번, 경매 단가는 15,779원 최하위가 되겠습니다. 예, 8두 중에서 6등은 1,004번, 지육 종량 482kg, 등심 크기 110 좋고요. 그런데 등지방이 23, 예, 두껍네요. 그래서 6등은 1,004번, 1 플러스 C, 건네 지방도 6번, 경매 단가 16,804원이 되겠습니다. 예, 2등은 1,005번이 되겠습니다. 지육 종량 527kg, 등심 크기 114 좋고요. 예, 등지방 8mm 아주 좋고요. 예, 1, 2 플러스 A 건네 지방도 9번, 예, 25,999원이 되겠습니다. 2등입니다. 예, 7등은 1,006번이 되겠습니다. 지육 종량 550kg 좀 크고요. 등심 크기 106, 예, 등심 크기 큰데 지육 종량 550kg에서는 큰 게 아닙니다. 등지방 19 좀 두껍고요. 그래서 1 플러스 C 등급 16,525원. 근데 지방도가 6번인데 좀 약해 보이죠. 예, 8두 중에서 0의 1등입니다. 1,007번 지육 종량 544kg, 등심 크기 151, 예, 경복궁 기둥처럼 굵직합니다. 등지방 13, 예, 아주 좋고요. 그래서 1,2 플러스 A 등급 건네 지방도가 9번인데 뭐 비공식적으로는 한 13번, 14번 정도 되어 보입니다. 경매 단가는 33,899원, 예, 작년에 가격 좋을 때 같으면 뭐 4만원 가까이 남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고기가 찰져 보이고 탄력 있어 보이고 육색이 선명하고 예, 광택이 나고 한마디로 먹음직합니다. 예, 1,007번 등심 전체를 보겠습니다. 경복궁 기둥처럼 굵직하고 빵빵합니다. 예, 4등은 1,008번 지육 종량 586kg 좀 크고요. 등심 크기 117 좋고요. 등지방 11 좋고요. 등급은 1 플러스 B 등급, 건네 지방도 6번, 경매 단가 17,633원. 예, 1 플러스 B 등급인데 아까 그 1,001번 1 2 플러스 7번 투뿔 B보다 가격이 높게 나왔네요. 예, 맞추신 분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1등은 1,007번 1 2 플러스 A 9번 33,899원이고요. 그 다음에 최하위 낮은 가격 번호는 8등, 예, 1,003번 1 플러스 C 15,899원이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 우승은 아이디가 정자심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가격 1,007번 3만원, 가장 낮은 가격 1,003번 19,000원 적어주셨고요. 준우승은 아이디가 김진아님, 가장 높은 가격은 1,007번 45,000원, 가장 낮은 가격 1,003번 13,000원 적어주셨습니다. 1,007번 1,003번 번호는 두 분 다 맞추셨는데 가격 편차가 적은
아이디 정자심 이분이 예, 우승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여하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의외로 이게 맞춘 분이 적네요. 예,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멋진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